세봉 씨는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왜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요. 많이 먹고 싶었어요. 먹어야 할 때를 알고 먹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침 한 끼 걸었다고 허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섰다. 한 잔은 고소한 막회를 위하여, 한 잔은 낙지를 품은 파전을 위하여, 그리고 한 잔은 멸치회 무침을 위하여. 마지막 한 잔 더 나를 위하여. 짠하자니까 어디 가는 거야? 엠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여기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가게는 이제 노포마켓인데, 노포만큼 이제 오래된 동호선 아니지만 이제 맛이, 노포 맛이 나는 가게로 이 의정부 쪽에서 소문이 잘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원래 회는 많이 좋아하세요? 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갓 잡은 막 쫄깃쫄깃한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숙성된 그 회가 좀 좋아요. 불쌍하잖아. 바로 그냥 애들 땅 때려가지고 먹는 게 좀 그렇고. 근데 막회를 뭘로 알고 계세요? 막회? 막 썬 거. 맞아요. 막 썰어서 이제 막회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선장님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냥 좋은 거 이렇게 그렇게 드시던 거를 이제 육지에 와서 이제 하나의 이제 메뉴가 돼버린 그런 경우가 되어 있죠. 막회로 유명한 나라 있어. 저기 지중해 쪽에 있어. 마케도니아. 그 유명한 섬이거든. 마케도. 근데 나 막 쓰기 시작했어요. 마케도니아. 실례했습니다. 막회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이거 버무려 드리는데요. 네네. 아, 이게 버무려 주시는구나. 야, 이거 초장 안 넣어도 맛있겠다. 저희 마켓은 이렇게 한번 먼저 무상태 네. 버무려 드린 거를 이제 야채하고 회하고 같이 앞접시에 넣으셔서 초장을 위에다가 가볍게 뿌려서 콩가루를 중간중간 곁들여 보시면 또 회하고 고소한 궁합이 괜찮게 잘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드시다가 나중에 네. 한 주먹쯤 남겨서 밥을 하나 비벼서 마무리하셔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생선들이 야, 이거 도미나 수원함 이렇게 같은데 붉은색이 도니까 요거는 병어 같기도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맞출게요. 병어 같은데? 왜냐면 이게 색이랑 두께가 근데 보통 작은 병어는 뼈채도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을 떠서 주시네. 그리고 요거는 요 조직이 도미냐 숭어냐인데 도미네. 그리고 도미하고 병어하고 하얀 거는 뭐 광어 아니면 근데 광어가 좀 비싸거든. 근데 겉대가 안 보이고 순살만 보이니까 근데 야 이거 잠깐만 하나인데 꽤 오래 걸리네요. 광어? 광어, 도미 병어. 병어? 지금 이거 마켓 1인분에는 숭어하고 청어가 들어갔습니다. 숭어하고 청어가 들어갔습니다. 어쩐지 숭어더라. 음식과 타이틀 내가 넣어야겠어. 안일미자야. 네, 안일미. 만미자가 아니라 안일미. 이거 그냥 익혀만 먹어도 맛있네. 맛도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병어 같은 경우도 아 병어랜다. 청어 같은 경우도 기름이 차서 고소하네. 채소 들어가면 이런 거 먹으면 초장 맛으로만 먹었잖아요. 근데 신선한 채소 맛도 나고 생선 맛도 나요. 그렇게 들어봤습니까? 아 근데 양념을 세게 하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마늘을 갖다가 섞어주셨잖아요. 이 회 무침의 킥은 마늘이야. 청량감이 있어 마늘이. 또. 아 근데 이 김하고 싸 먹으니까 아 이게 김하고 보통 우리가 또 참치 이런 거 많이 싸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 신설 생선 또 싸먹으니까 좀 다르네. 야, 이거 깔끔한 술에 이거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청한데. 청아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아. 순해. 맛있다. 아까 초장한 것도 비벼 먹으라고 했었죠? 조금 뿌려서. 자, 이렇게 비벼서.
근데 개인적으로 꼭 초장이 아니라도 나 이거 그냥 여기다 김 싸먹는 게 더 맛있는데 근데 완전히 그냥 이 자체가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그냥 간을 안 했는데도 뭐 싱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약간 혀를 착각을 시키는 것 같아. 이거 무슨 마케라고 해야 되네 이거를? 사장님 이거 무슨 마케라고 해야 돼요? 저희는 일반 그냥 마케라고 그냥요? 아 이거 마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름을 하나 정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마케라고 하면은 이 음식이 굉장히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아까 여기다 밥을 말라고 했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숟갈 남겼어요. 공깃밥 준비해드릴게요. 네, 이 초장은 만드신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안에 뭔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입자가 뭐 거친 게 있어서 들다네, 들시고 콩가루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콩가루는 이 초장 안에 뭐 넣으신 거예요? 전부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볶음 통깨를 갈아서 넣는다. 아, 통깨를 갈아서요? 밸런스가 뭐 하나가 튀지가 않아서 그래 마지막 익히 비벼면 몰라도 처음부터 고추장 넣고 비벼 먹잖아 소위 말하면 돈 날린 거다 돈 버린 거 하나 더 시켜 먹어야 돼. 아 시켜 주세요. 주세요. 그거 왜 가지고? 아 이거 좀 시켜주세요. 그만 거 빼줄 거 아니잖아요. 네? 고추장 맛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먹으니까 편의점에 전주 비빔밥 아니야? 삼각비빔밥? 아, 그 맛 나는데? 전주뿐이신가? 야, 이분 고추장 실력자. 이거 기내에서 이거 이 고추장 팔면 대박 나겠다. 그래. 또 비행기에서 파는 거 있잖아. 그 고추장. 그거보다 이게 맛있는데? 이 고추장이? 어. 사장님, 저희가 아까 마켓 먹은 게 2인분이에요? 1인분이에요? 아, 1인분이에요? 네. 가격이 저거예요? 맞습니다. 나 그럼 저거 비빔밥 맨날 먹겠다. 이거 먹으러 오겠는데 나는 차라리 양치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낙지파전? 야 이거 우리가 왜 파전에 뭐 해물파전 근데 이거 새우도 있긴 있네 여기. 낙지파전은 또 낙지가 씹으면서 그 안에서 낙지 그 안에 톡톡 터지는 건 낙지 맛이 나오네. 해물파전에 오징어 들어간 거하고 완전히 이거 천지 차이네. 오징어는 그냥 쫄깃쫄깃하잖아. 근데 그냥 낙지는 안에서 뭔가 톡톡 터져. 야들야들하게 톡톡톡 씹히는 맛이 좋아. 어허 참. 근데 낙지파전 뭔가 새롭다. 좀 있으신 분들은 낙지파전 드실 것 같은데 오징어 안 먹는 거 해물파전 말고 전 더 추가해서 낙지 더 주세요 해도 되잖아요. 쓰세요. 저기다가 낙지 추가 얼마 더 해서 쓰면은 네. 메뉴판을 바꾸시려고. 아니요 그냥 낙지 그러면 그냥 잘 낙지 좀 뭐라 하지? 오징어처럼 막 진하게 그 맛이 아니라 그냥 슴슴하면서 씹으면서 나오는 그 두 종류의 맛. 두 종류가 아니라 두 족 머리하고 다리가 붙은 네. 아이고 근데 이건 막걸리다 진짜. 막걸리 있어요. 아야 그만 먹어. 남들이 나 얼굴 빨개져가지고 수지정배인 줄 알아. 많은 분들이 낙지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걸? 잡아보셨어요? 생활에 봤어요. 열심히 친구. 네. 이대로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근데 지금 여름에도 멸치가 이렇게 요 좋은 곳을 사는 네. 대표님들이 많이 먹어요. 아, 멸치 한 번도 못 드셔보셨던 분도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국물 내고 버리든지 볶음이나 뭐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했지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는 야,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식감이 어떤 식감이냐면 집에서 어머니가 예전에 반찬으로 지포 많이 불려서 볶아주잖아요. 물에다 넣고 오래 불렸을 때 그 부드러운 살결이죠. 지포 살결 보면 가나다랗게 두드러진 것처럼 조직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게 골뱅이 소면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양념 때문에 마른 멸치 같이 뭐 구수한 맛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다네.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 여기랑 이게 무슨 하고 이렇게 싸먹는 일을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맛이 이래?
김을 싸서 먹으니까 좀 더 바다 맛이 좀 진하게 나고 그다음에 무스물 넣으니까 입을 싹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봄이나 여름에는 요 멸치에다가 요거 드셔도 어우 별미일 것 같네요. 멸치하고 오이하고 무슨 맛일까나. 담백하고 개운하네. 국수 한번 막 비벼 먹어보고 싶어. 고마워요. 맞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바로 얹으면 되네. 야, 이거 낙지 소면이랑 골뱅이 소면이 있는데 네. 멸치의 소면. 어? 우리 밤님들아, 네 이거 먹어봤냐? 다 죽어. 그냥 맛이 따주고. 골뱅이 소면을 먹다 보면은 골뱅이가 따로 돌잖아. 그럼 먹다가 골뱅이 따로 집어먹었는데 이거는 멸치하고 같이 이게 잘 비벼져가 입에 씹으면서 면도 씹히면서 멸치 그 살 육질도 씹히는 그 맛도 느낄 수 있고. 아 좋네 이거. 묵나리 오스카 플랜트. 밥도 밥이지만 이거는 국수야. 밥은 이게 씹으면서 밥맛도 계속 나고 뭔가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뚜루룩 들어가잖아. 그거 나서 이제 안에 멸치하고 이게 남는 이 식감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국수로 꼭 비벼. 그냥 회만 먹고 가면은 헛먹은 거냐 이제 돈 버린 거라고. 여러분 꼭 여기다 국수를 비벼서 익절하세요. 익절해. 손절하지 말고. 의정부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그냥 부대찌개만 먹는 줄 알 거예요. 노포 막회 요 집에 와서 한번 새로운 맛을 느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드셨던 술안주가 아니라 하얗게 먹는 막회 무침도 그렇고 낙지를 품은 파전도 그런데 그 낙지 씹히는 맛도 좋고 그리고 멸치회도 이게 먹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데 여기 와서 한번 새롭게 한번 궁합을 한번 맞춰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식사도 돼요. 비빔밥도 되고 소면을 말아먹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더 이상 의정부가 부대찌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 한번 알려주고 싶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여기 있잖아 소개팅 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은 다음날 연락 안 될 수 있다. 자 갈게요. 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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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